2012년 12월 20일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 출신의 한 젊은 무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아무리 그려서 팔려고 해도 그 사람 그림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서 원체 살던 부모님 집이 은행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고 가난했던 화가인 아들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은행에 넘어가기 전에 자기 집을 그려서 어머니에게 선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살던 집을 그렸습니다.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만 그곳 함께 살았던 가족들 아름다운 추억은 남는 거니까 최대한 따뜻하게 아름답게 자기 살던 집을 그려서 어머님에게 액자에 넣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 약속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을 벌면 이 집 꼭 찾아드리겠노라고. 그런데 그 자기 살던 집 그림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조그만하게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 그림을 그려서 친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카드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지금까지 가장 성탄절 그림에 많이 활용된 그림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분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이 사람 그림을 그릴 때 철학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졌던 그 마음, 성탄절에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가졌던 마음, 그 슬픔과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이분은 항상 그림을 밝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렘브란트 이후에 가장 빛을 잘 그리는 화가다. 그래서 빛을 그리는 화가, 빛의 화가라는 예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너무나 잘 아는 토마스 킨케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자기 집까지 날렸던 사람입니다만 1년에 1억 불 이상씩 수익을 올리는 세계적인 화가가 됐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보다 한 살 어립디다만 54세 나이에 올해 2012년 4월 12일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것도 없고 슬픔을 당한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그렸던 그 그림 한 장이 자기 운명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이 이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고 빛이고 따스함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림이 성탄절과 가장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킨케드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그 성탄의 따스함과 희망과 기쁨이 축복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참 살기 힘든 세상을 사셔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우울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의해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진짜 12월 50일이 아기 예수 생일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누가 합니까 그거를?
성경에도 없는 얘기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기 예수 탄생할 당시에 예수님 생일이 언제인지 기록할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는데 언제 그 기록에 남기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성탄을 지키는 거지 10월 20월 그 특정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10월 26일이면 어떻고 뭐 11월 25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성탄을 지키는 거지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날짜 갖고 시비 거는 건 좀 유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갖고 시비 거는 분이 많습니다. 10월 25일이 원래 좋은 의미의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기에서 탄생보다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탄절을 무시하거나 아기에서 탄생을 부정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아기에서 탄생의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둔 걸로 봐선 초대교회에서도 성탄의 의미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한 날짜를 두고 지금 우리 성탄절 지키듯이 이렇게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매주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0월 25일 우리가 지금 성탄절 하루 특별히 지킨 이 하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성도들은 매주일 아니면 어쩌면 매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루를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고 의미를 둘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긴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주일 매주일이 귀한 날이었고 감격적인 날이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년의 하루를 성탄절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없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탄생이 언제였는가 알려고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였기 때문에 분명히 계절은 봄 아니면 여름일 걸로 추정됩니다. 사실은 12월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을, 겨울은 밖에 목동들이 양을 안 치니까 지금도 봄 아니면 여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19일 아니면 20일 어떤 사람은 5월 24일 25일 뭐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양신을 축하하는 축제들이 12월 달에 있었고 또 로마 제국 전역에 굉장히 중요한 4개의 축제가 전부 12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안 좋은 축제도 많습니다. 굉장히 음란한 축제도 있고 굉장히 잔인한 축제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 이방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거, 이방 종교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으로 10월 20월 이방인들이 그들의 잔인함을 강조하고 그들의 그 음란함을 강조하던 그 절기를 그 날을 아기에서 탄생한 날로 정해갖고 오히려 거룩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 누스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350년 교황 율리오 2세가 10월 25일을 이 날을 아기에서 탄생한 날로 기념하고 지키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북유럽의 바이킹 후예들 그 잔인한 민족들 아닙니까? 그 잔인한 민족들에게 12월 달의 행사들 여러 절기들이 있었고 그 풍요로움에 대한 축복의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음란하고 잔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12월 달 축제를 하면서 선물도 주고 집을 여름 동안 말려놨던 나뭇잎으로 꾸미고 이제 이게 남아가는 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걸 교회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는 포용력 있는 종교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걸 아기에서 탄생하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문화가 바뀌고 지금 전 유럽이 기독교화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25일에 시비 걸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날 하나를 바꿈으로써 유럽의 바이킹족 전체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아기에서 탄생한 건 사실이니까 어차피 날짜를 모를 바에 오늘 다시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10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 아니냐 이거 따질러 모인 게 아니고 성탄의 진짜 의미와 정신이 뭔가 그걸 되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설아가신 이 성탄에
성탄의 진짜 정신과 의미가 뭔가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슴속에 좀 새기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한 2주쯤 전에 코네티컷 주에서 총기 사고로 27명이나 죽었습니다만 범인 포함해서 28명이 죽었는데 그중에 20명이 6살에서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연히 그 장례식 하는 장면을 CNN에서 봤는데 죽은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예쁘고 귀엽고 내가 뉴스 본 내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저 애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 아나운서 그 애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사진을 촥 이렇게 보여주는데 부모들 마음이 참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참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그 중에 6살 어떤 아이는 그 반 아이들이 몰살당했는데 친구들 주고 시체더미에서 피투성이에서 생각해보세요. 6살 어린애가 지금 친구가 총에 맞아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곳에 자기 몸을 던져 죽은 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친구들 피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교회를 다니는 애들다 그 아이의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애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부모님은 애가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꼭 생각해보세요. 어른의 6살 애가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친구들이 피 흘려 죽는 걸 봤으니까 그 장애, 스트레스 장애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이, 그걸 위해 가지고 얼굴도 안 밝히고 이름도 안 밝히겠다고 그러던데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성탄이 되기를. 죽음의 공포에서 부디 벗어나서 그 아이가 일생 살아가는데 이것이 그 아이의 장애가 되지 않기를. 어떤 선생님은 참 가슴 아프게 죽었던데 밖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애들을 전부 교실 한 곳에 몰아놓고는 문을 막았었대요. 문을 막았으니까 애들이 울면서 그래 부르짖었대. 총소리 나고 친구들 죽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 우리 죽기 싫어요.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몸으로 문을 막았으니까 범인이 이제 문을 열도 안 열리니까 성질 나니까 바깥에서 총을 쏴서 선생님은 총 맞아 죽었었어요. 그런 선생님 온몸을 막는 바람에 아이들은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이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성탄절 선물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진짜 성탄절이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신이신 그분이 가난 아기 모습으로 태어난 성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성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번 다시 한번 맞이하는 성탄을 두고 묵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감론 이것입니다. 성탄은 자기 비움이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다. 하늘의 모든 권위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권리 포기가 성탄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기 비움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자꾸 탐욕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걸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종교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종교를 부정합니다. 적어도 제가 발견한 성경 속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 자기를 비워내는 종교이지 자꾸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 성탄의 의미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시작하는 종교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도 더 많은 것을 채우고 더 많은 사람들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것 같은 착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기초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든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교회에서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내가 나를 좀 비울 수 있을까? 내 욕망을 좀 버릴 수 있을까? 거기서 시작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악에서 탄생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또다시 성탄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권리 포기, 자기 비움의 정신을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독교의 힘과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수준이 결국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버리고 포기한들 하나님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을 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것도 가장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 그 정도 우리들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뭐 즐겁게 캐롤이나 부르고 추리나 만들고 지나가는 날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또 잊고 살았다. 내가 이번에도 설교 중에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목사로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비우고 살았는가. 이 7점 반성 속에서 성탄을 맞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하고 또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 이 성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작용해서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나를 비우는데 실패하고 살았구나. 나를 비운다는 것은 너무 잊고 살았구나. 그런데 좀 도전돼서 나도 내 욕망을 좀 비우고 내 권리를 좀 버려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이런 신앙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은 낮아짐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의 정신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사실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황송함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면 어제도 신방을 갔습니다만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서 혹시나 해서 갔는데 환자 신방을 갔는데 아 목사님이 왔다고 집을 막 치우시더라고. 어른 분이 아 괜찮다 그냥 두시라고 별볼 없는 목사가 와도 막 황송해서 집을 막 치우시는 거 내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뭐 별볼 없는 목사가 신방 간다 그래도 안 하다 청소도 하고 막 그러신다면서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온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에 호사서는 안방에 온 것이 아니라 마구간 말 여물통에 오셨다고요. 그보다 더 낮아지면 어디 있겠어요. 마구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 여물통에 오신 메시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와 그 교훈을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여러분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 교만한 생각이 들거든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기독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 여물통에서 시작된 종교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들 마구간에 말 여물통에 갓난아기를 누릴 만큼 그런 식으로는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50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흥남 부두에서 마지막 피난민을 태우고 출항했던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흥남 철수 작전의 마지막 남은 상선이었습니다. 피난민 14,000명을 태우고 960명 정원에 14,000명을 태우고 앉지도 못하고 전부 선 채로 먹는 건 물을 물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난을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5명의 산모가 출산을 했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인원이 5명 더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산모들을 위해 가지고 미국인 선원들이 자기 선실을 다 포기했더라고요. 선원들도 자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온 거에 같이 선실을 다 양보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는 그런 정도 대접도 못 받았더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고 전쟁터에서 피난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탄생했던 첫 번 성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현실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구간 말 여물통에 오셨는가? 아무 의미 없이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좀 의식 있는 신앙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조금이라도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산들 마구간 말 여물통에 태어난 아기 예수만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이런 부디 여러분의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는 데 두지 마십시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곳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자기 위치를 두기를 부디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비움의 종교이자 낮아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가 해마다 가서 돕는 성탄절마다 돕는 소녀소녀가장 미국의 소녀소녀가장들 도우러 갔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감동받고 은혜를 받은 건 봉사부장님이 제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한데, 저도 이런 광고를 하고 누구에게 특별히 부탁 안 했는데, 이분이 누구에게도 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많은 분들 오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또 많이 따라가셔서 봉사해 주시는데, 그분 모두가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게 여러분, 낮아짐이고 자기 비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들 밥 먹여주고 뭐 선물하는 이거보다도 그 마음의 자세가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 소외당하고 불평한 사람 많거든요. 자기는 할 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왜 꼭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보람듯이 드러나는 자리 뭐 그런 일만 원하냐 말이에요. 내가 와서 봉사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자리는 안 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길을 똑바로 가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신앙으로서 가야 될 길을 바로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성탄의 대결을 축원합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에 대한 감격이 있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은혜가 기쁨이 있으면 누가 알아준지 몰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섬길 수 있고 그 가난하고 부모 없는 자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내 손을 먹일 수 있는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도 원래 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스스로 보고 있는데 밥 먹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나는 이 자리 마침 또 집에 돌아갈 따뜻한 가정에 있어. 이 애들 어떡하냐 말이야. 애가 애를 낳아 어떤 애는 보니까 애가 애를 또 둘이나 낳아가지고 아, 저걸 어떡하지? 내 저거 보더니 마음이 참 심장이 찢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뭐, 가난한 국가도 해결 못한다고 그럽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자신의 이름을 생색을 내고, 사람들이 인증받는 자리에만 얼굴을 드러내는 건, 결국은 기독교의 출발이 되는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마구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그 낮아짐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설교 듣고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걸 보면, 높아지려고 한 거 보면 자기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에게 높아지려고 한 이 인간의 더러운 욕망의 경쟁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 될 자리는 왕궁의 보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관 대접들이 풍년한 안방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5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저절로 인상이 찡그려지는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구간. 엄청나게 많은 숫대를 기르는 곳 있죠. 몇십만 마리 될 것 같은데. 그게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려집니다. 지독한 냄새 때문에 문 닫아서 난리가 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런 찡그려지고 냄새 나는 그 상황에 악의해서 오셨다는 것.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됐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그래 억울하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예를 억울해봤자 얼마나 억울하신데요. 남들에게 더 인정받지 못해 안달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구간을 겸손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마구간, 내 신앙의 마구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왕궁을 향했던 마음을 다시 정리해서 아, 이게 아니지. 이건 신앙의 의미가 아니지. 다시 돌이켜서 겸손히 낮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낮아집시다. 그 낮아짐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겨 회복하는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또한 소망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던 광야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은 분명한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안 된다는데, 어제 태양이나 오늘 태양이 똑같은데, 어제 내렸던 비나 오늘 내릴 비나 똑같은데, 우리는 괜히 마음이 들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하느님께서 소망이라는 주사를 거기 불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아니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면 뭔가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탄 속에다가 소망을 불어넣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간에게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시절이 있다면 바로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치고 마음이 상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에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이 성탄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그 소망이 다시 부활되는 이 성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성탄은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 성탄 때 밤중에서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의미 보십시오.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그 밖에서 양들 틈에 자고 있던 목동들 그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럼브란트 그림처럼 미르의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십시오. 바깥에서 양들 틈에 냄새난 양들 틈에서 쪼그리고 자고 있는 목동들 그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그 황량함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왜 아기에서 탄생의 첫 소식이 어느 누구도 아닌 그 지역의 목자들이었는가? 한 번만 생각해 봐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가? 아기에서 탄생은 처음부터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격려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분명한 위로로 다가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성탄이 주어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라서 외롭습니까? 나는 모든 걸 잃어버려서 외롭습니까? 이 아기에서 탄생의 성탄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까닭없이 생겨나는 그 위로의 근거가 우리 서로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격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평화와 화평이었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현대사회의 마지막 희망은 기독교가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번 자들 중에 평화로 오셨던 이 아기 예수의 평화의 정신, 화평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부디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화평이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세상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바울이 당부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름에도 밟으면 꿈틀거려 난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조금만 여러분 자존심을 뒤로 미루시고 여러분 억울한 감정을 조금만 참으시고 화평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십니까? 할 말이 많으시겠죠. 그런 점 깨닫습니다. 신앙은 할 말 다 하고 예수 못 믿는다는 것.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생각들도 많으시겠지만 누구는 몰라서 말 안 합니까? 때로는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화평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정신이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이란 자기 비움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소망이고 위로이고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부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멀리멀리 흘려 퍼지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복된 성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저희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일인데 아기에서 탄생하신 첫 번째 성탄은 마구간 말년을 통해 오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잠자리 하나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지금 그런 이기심과 자기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자기를 비우는데 신앙의 의미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데 신앙의 가치를 두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셨던 소망과 위로가 되고 화평과 평화가 되므로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감동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옛날 첫 번 성탄절에 광야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던 목동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던 또 어디에 있든지 외로움과 슬픔과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전해지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